자, 이어지는 경기는 2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아, 하나카드 입장에서는 여자 선수들이 좀 선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매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김가영 선수가 오늘도 2세트와 6세트에 나오는데, 자, 지금 복식에서 1승 3패, 단 한 1승밖에 없잖아요. 그 1승도 남녀 혼합 복식에서 사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 선수들 지금 이 2세트 대결이 오늘 뭔가 또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카드 원큐페이는 김가영 선수가 무조건 지금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팀의 승리로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초구 공략이 우선 잘 됐고요. 네. 뒤돌리긴 노리는데요. 오.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벗어났어요. 지금 뭐 파이브 쿠션으로 노렸다면 사실 힘도 부족했고요. 네, 전혀 내공의 컨트롤이 되지 않았던. 예. 직접 공략을 했는데 상당히 일찌감치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은 휴온 셀스케어의 리더 김세현 선수입니다. 아, 좀 더 예민한 두께 필요했죠. 다음은 김진아. 김가영 선수와 마찬가지 단식에서 1패, 복식에서의 지금 승률도 좋지 않고요. 특히 어제 경기가 너무 아쉬웠어요. 김진아 선수는 5 쿠션. 아. 다음은 최혜미 선수입니다. 최혜미 선수 복식에서 승률이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한 점을 가져왔어요. 점수 1대1. 여자 복식은 9점 승부입니다. 한번 맞기 시작하면 정말 짧은 세트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나와 있는 배치에서의 실수를 줄여야 되는 선수들의 능력이 필요하죠. 네. 아, 키스가 나고. 네. 코너에 있던 노란 공이 조금 이동을 하면서 득점이 안 됐죠. 김가영 선수도 부담감이 상당히 지금 높을 거예요. 예. 오. 첫 득점 이후로는 지금 두 번의 공타. 상당히 멋진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코너를 바짝 돌았는데, 아, 좀 더 바짝 돌아야 득점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원뱅크. 네. 자, 들어갔어요. 단숨에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야, 휴원스. 각도가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세현 선수 너무 좋은 공격을 보여줬네요. 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이번에도 원뱅크. 예. 아, 지금 너무 두꺼운 두께 맞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네, 앞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확실하게 우위는 점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점수 3대1입니다. 네. CPBA에서는 뱅크샷 득점이 연결이 좀 돼줘야 조금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진환 선수는 김가영 선수와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는 거죠. 아, 완벽하게 우선 원쿠션 지점이 이제 코너 쪽으로 길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코너에 가지 못하면서 우선 짧게 진행이 됐고요. 예. 뒤돌리기 최미. 와. 아, 좋아요. 네. 결국 이 팀리그에서는 얼마나 복식에서 승부를 내느냐가 관건인데 그렇죠. 지금 남자 복식에서도 휴원스가 우선 세트 스코어를 따냈고 2세트에서도 휴원스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밀어서 시도했는데 자 오, 닿았어요. 네. 연속 득점 점수 5대1. 키스 교차도 잘 됐고요. 조금 내공이 짧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득점이 됐습니다. 최혜미 선수도 너무나 조금 짧게 오다 보니까 네, 미안함을 표시를 했네요. 자, 대회전으로 아. 2이닝부터 지금 계속해서 점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김가영 선수가 지금 노렸던 두께보다는 조금 얇게 맞은 것 같고요. 예. 거기에 회전량도 좀 부족하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회전인데 너무나 긴 각도가 만들어졌죠. 저 파란 공의 위치가 사실 조금 어려운 지점이다 보니까 이제 김가영 선수가 아주 긴 대회전 시도였는데 놓치고 말았고요.
더블 쿠션인데 조금 많이 내려가고 말았어요. 네. 나란히 공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히려 김세현 선수가 지금 상당히 지금 침착한 경기 운영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카드 원큐페이 팀이 지금 네,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나 선수의 지금 배치가 아주 어렵죠. 수비가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풀어내야 돼요. 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쿠션. 오, 그리고 이게 야, 뭔가요? 네. 바로 상대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원뱅크 지금 넣어치기 좋은 배치가 나와 있는데. 예. 아, 이것까지 들어가면 하나카드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아우. 야, 근데 네. 이거 놓칩니다. 아, 우선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았고요. 그리고 속도도 조금 강했죠. 최대한 부드럽게 진행을 시켰더라면 빠져나가지 않았을 텐데 자, 좋은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런데도 쫓아가는 점수가 또 나오지 않는 하나카드. 직접 노리고 시도했는데 네, 살짝 길어졌고요. 예. 오. 네. 좁은 공간 잘 노렸어요. 뱅크샷 득점 7대 1. 야, 김세현 선수가 지금 뱅크샷을 두 방이나 성공을 시킵니다. 또 지금 뱅크샷은 사실 아주 쉬운 배치도 아니었거든요. 자, 김세현 선수. 자, 이 옆돌리기까지 연결이 네. 됩니다. 세트 포인트. 어떻게 보면 하나카드 원큐페이 팀은 뭐 전반기 우승을 저희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포스트 시즌 진출권에서는 분명히 순위에서 상당히 밀릴 수가 있는데 예. 네, 아직까지 이렇게 경기력이 나오지 않네요. 자, 마무리! 아, 안 닿았어요. 아, 뭐 김세현 선수 거의 득점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네. 자, 출발이 된 이후에 네, 거의 뭐 득점 될 걸로 보고 있었는데 김세현과 최혜미 다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뒤집을 수가 있는 게 당구예요. 특히 어제 김진아 선수. 자, 6세트 8대 0으로 앞서다가도 네. 나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야. 그렇죠.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공 먼저 맞고 자, 투뱅크로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하는 게 좋죠.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아, 네.
개가 완벽하게 지금 완성이 되기 전에 조금 쫓기면서 샷이 나갔어요. 지금 파란 공의 오른쪽으로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너무 얇은 두께 맞으면서 목적구 바로 맞고 말았습니다. 네. 단단창인가요? 네, 자 휘어진 각도가 좋아 보이는데, 오, 네. 야. 다시 한번 하나 카드에게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그래도 공격은 잘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예. 아, 김가영 선수. 자, 돌려냈는데 득점으로. 아, 지금 어려운 공 맞춰냈습니다. 오, 휘어지면서 지금 저렇게 바짝 코너 돌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자, 키스를 빼내는 과정도 괜찮았고요.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은 세트와 상관없이 두 번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각각 35초씩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방으로 골았는데 시원하게 얇은 두께로 골라서 시원하게. 인간 선수는 뭐 직접 리버스 공략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뭐 팀원들의 생각이 어떨지. 뭔가 지금 신영주 선수의 얘기에서는 네, 좀 자신 있는 네, 속도 구사를 요구를 했어요. 뱅크샷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뱅크로 자 일목적구에 좀 얇은 두께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뭐 직접 노릴 수도 있지만 시원하게 대회전까지. 그렇죠. 대회전으로. 자, 짧아져야 각도. 돼요. 아. 이야,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네. 정확한 진로로 오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었고요. 자, 옆 돌리기 네, 선택할 수 있는데 네, 뭔가 확실한 아, 뭐 시간 사용과 뭔가 자신의 템포를 지금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세현 선수. 옆돌리기로 네. 끝냅니다. 2세트 퓨온셀 스케일 레전드가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나와 있는 배치였지만 김세현 선수의 이 마무리 짓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감각이 끝까지 살아날 때까지 뭐 시간을 좀 끌었고 네, 확실하게 마무리해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 이어집니다.